네, 우리 시대 최고의 예술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이 험난하고 외로운 길을 걸으면서도 묵묵하게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예술가가 우리 컬처 피플을 찾아주셨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이 빚어낸 독특하고 신비로운 기물, 막사발. 투박하고 소박해 보이는 역삼각형 그릇 안에 우주의 기운을 불어넣는 도예가 김용문. 붓 대신 손가락 끝으로 완성하는 5초의 즉흥 예술, 지두문 기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막사발을 만들어 온 지 30여 년. 가마 속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김용문의 뜨거운 열정은 막사발 실크로드라는 대장정을 이끌었고, 그는 지금 한국 막사발의 세계화를 이끄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푸른 눈의 터키 제자들과 함께 2014개의 막사발 전시라는 새로운 도전을 선보입니다. 김용문의 시들지 않는 30년 막사발 사랑, 그 길고 행복한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봅니다. 네, 정말 이분은 외모만 봐도 이 범상치 않은 분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판 막사발의 실크로드를 개척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이 도예가 김용문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붙는 별명이 참 뭐 수식어도 많고 별명도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빨간 상투. 오늘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 네, 네. 유독 그 붉은 고무줄로 항상 상투를 틀고 나와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 헤어스타일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도자기를 한 30년 했는데요. 네. 불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불의 상징이죠. 아, 붉은색 불의 상징을 예, 예. 머리에다 달고. 예, 예. 어디 가나 이렇게 딱 등장하시면 다들 알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트레이드마크 때문에. 강렬해요. 예, 뭐 중국에 가서도 네. 아주 포커스를 많이 받고 그래요, 제가요. 빨간 상투 때문에. 네, 또 여러 헤어스타일이 있는데 상투를 튼 독특한 이유가 뭔가요? 이 제가 뭐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네. 제가 도자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스님이 한번 그 여름날에는 굉장히 더웠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상투를 한번 틀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봤더니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네. 이게 목에 땀도 안 나고 그래서 네. 그리고 도자기를 빗다 보면 머리가 이렇게 헝클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단정하게 이렇게 아, 여러 가지로 좋은 게 예, 예. 네, 30년 동안 이 긴 세월이잖아요. 네. 한 길을 이렇게 꾸준히 걸어오셨는데 사실 이 막사발의 실크로드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네. 한국도 한국이지만 또 터키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네, 네. 알고 있어요. 한 4년 전에 제가 터키 앙카라 네. 하지테페 대학에 초빙 교수로 가서 막사발도 지도하고 또 우리나라 장작가마를 축전을 해서 또 심포지엄도 하고 그럽니다. 네. 터키라는 게 참 저는 좀 의외라고 할까요? 맞아요. 모르는 입장에서는 네. 뭐 아시아권도 아니고 막사발 가지고 터키로 간다는 게 조금 글쎄요. 처음 들었을 때 그랬거든요. 네, 네, 네. 터키와는 어떤 인연이신 거예요? 제가 그 세계 막사발 장작가마 축제 심포지엄을 벌써 17년 동안 해왔는데요. 네, 중국에서도 벌써 10회째를 했어요. 산동성 치박시. 네.도 하고 그 인연으로 해서 터키 앙카라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초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포지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강단에 서신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주로 그 학생들한테 어떤 내용을 가르치시고 또 전수를 하시나요? 제가 그 학교에다가 네. 장작가마를 막사발 장작가마를 축조로 해서 불도 직접 떼고 불 떼는 것도 가르치고 또 물레에서 막사발 빚는 것도 가르치고 네. 그래서 막사발 이러면은 아이들도 따라서 어떤 브랜드가 되죠. 그래서 아, 그냥 그대로 아~ 한국말 네. 그대로 막사발이라고 가르치시는 네, 네, 막사발. 네. 영어로 얘기하면 MACSABAL 이렇게. 아, 그래요? 막사발. 그렇게 되겠네요. 아이들도 잘 따라서 해요. 궁금한 게 사실 터키도 이런 뭐 도자기류가 참 유명한 편이잖아요. 근데 네. 굳이 그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막사발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였던 것 같으세요? 그 터키는 그 이런 모스크 회교 건물에 안이나 바깥에 외벽 같은 데 보면은 그 이 타일이 네. 예, 굉장히 유명해요. 네. 독특하고 도자기 벽화 이런 것도 유명해서 저도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있지만은 또
반대 문화는 서로 교류해야 되는 거라 저도 이제 막사발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렇게 제 제자로 삼고 또 걔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한국에 데리고 와서 또 제 작업장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전시도 열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도 뭐 전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터키에서 강단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방학 때면 꼭 큰일을 벌이신다고 예, 예, 예. 이번에도 예. 특별한 그런 전시를 한다고 들었어요. 예, 예. 하늘에 박힌 별처럼 전시장 바닥에 흩뿌려진 아름다운 빛깔의 그릇들. 진짜 놀라우네. 문양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흙과 불과 그 열정을 고스란히 껴안고 있는 그릇 같아요. 조선시대 서민들이 쓰던 생활자기, 투박하고 소박한 우리의 그릇. 흙과 불 그리고 혼이 빚어낸 막사발 속에 한국의 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막사발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분위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지켜야 할 것도 많은 일반 전시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작품을 보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관람객들. 게다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합니다. 도자기라는 게 손의 촉감부터 오거든요. 물론 눈으로도 보지만 뭐 어떤 전시장에 보면 손 대지 마시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내 작품은 직접 만져보면서 또 촉감으로 또 느끼면서 작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바로 앞에서 보니까 작품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2014년을 기념해 색깔, 문양,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는 2014개의 막사발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흰 천 위에 놓인 막사발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마치 길을 내듯 막사발이 줄지어 늘어선 모습은 김영문 도예가가 꿈꾸는 막사발 실크로드를 연상케 합니다. 중국, 한국, 터키의 어떤 그 실크로드 길을 따라서 도자기 막사발 장작가마 심포지엄을 길이라고 표현을 해서 여기 좀 이 광목촌을 쭉 깔았는데 마치 이제 길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막사발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동서양을 오가며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온 김용문. 이번에는 작품을 통해 터키와의 이색적인 문화교류를 시도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터키의 그 세마제안이라고 이렇게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우리나라의 그 이제 천지인 사상과 비슷한 걸 그림을 그렸고 또 여기 보면은 터키 튤립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은은하고 질박했던 한국의 막사발이 터키의 바람과 흙, 불과 물을 만나면서 화려한 빛깔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막사발에 새겨진 이국적이고 감각적인 문양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모두 터키인 제자들과 함께 제작한 거라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저한테 도자기를 배우고 전시할 걸 전부 같이 제작을 했어요. 그림도 그리고 불도 같이 떼고 날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He's also our friend, our father. He's a good man. Look like father. And yes, yes. He's famous in Turkey, also in the world. We love him.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자리한 한국이란 나라에서 전해 내려온 막사발.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막사발의 매력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스승을 따라 한국에 와서 함께 막사발을 전시할 정도로 그 열의가 정말 대단합니다. We see first time from Kim Yong-un because in our Turkey not like this. 막사발 not like this. I like Korean traditional ceramic. I like shape. And maksabal and glaze different and good effect on the surface. 실생활에서 쓰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드는 너무나 고운 자태. 고이 모셔두고 오미어 가며 바라보고 싶은 이 막사발이야말로 바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명품이 아닐까요? 전시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전위 예술가 모세중 문화미의 퍼포먼스.
경건한 의식을 치르든 몸짓 하나하나에 혼이 담겨 있습니다. 막걸리가 담긴 막사발을 제자에게 건네는 김용문. 서민들의 출출한 배를 달래주던 술 막걸리. 역시 막걸리는 막사발에 따라 마셔야 제격이겠죠. 한국의 멋스러움이 고스란히 투영된 막사발의 디자인과 색감이 막걸리의 미감을 자극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생활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막사발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저희 또 전통 음식들이잖아요. 떡이나 더 훨씬 더 그릇들도 그러니까 음식을 더 돋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분 좋죠. 저로서는 내가 만든 사발을 누군가가 또 쓴다. 그래서 또 그게 먼 훗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넘겨지고 참 재미있는 일이죠. 화려하진 않지만 그 속에 우리의 맛과 멋이 담겨있는 막사발. 그 뒤에는 막사발의 부활을 위해 30여 년을 바친 한 도예가의 사랑과 열정이 있습니다. 한국 막사발의 대가가 터키 학생들과 함께하는 전시예요. 이 구성만도 네. 굉장히 독특한데 이게 좀 굳이 터키 학생들하고 함께 전시하시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으세요? 물론 이제 학생이라고 그러지만 좀 제자하고 또 네. 졸업생이에요. 그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가자. 네. 제가 지금 제 작업장이 저 완주 삼내역에 있거든요. 그 삼내역을 미술관에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같이 밥 끓여 먹고 같이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외국인들한테는 참 새로운 경험일 것 네. 같아요. 근데 사실 또 네. 터키 친구들이 막사발이라고 아예 그냥 그 브랜드처럼 이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막사발이라는 게 터키엔 아예 없나요? 그들의 생활 습관하고는 좀 다른가요? 있긴 있어 있는데 이제 네. 뭐 주로 이제 대량 생산 제품의 막사발 사발이고 그들은 뭘 담아 먹냐면 그 초르바라는 게 있어요. 초르바가 뭐냐면 네. 그 죽의 죽, 우리나라 죽. 그러니까 죽을 담아 먹는 그 초르바 그릇. 그래서 제가 앙카라에서도 전시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 네. 이거는 초르바 그릇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러니까 막사발 초르바 그릇으로 어떻게 예, 예. 더 깊이 와닿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생활과 맞물려 있으면. 예, 예. 근데 참 궁금한 게 이 막사발 하면은 우리나라 이 사실 서민들의 정서가 깊게 배어 있는 그런 그릇인데 예. 이런 어떤 문화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터키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예,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들거든요. 그 막사발에 대한 정의를 네.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던 건데 조선 도공이 오랜 숙련 끝에 마지막으로 도달한 밥그릇, 국그릇, 막걸리 그릇 또는 찻그릇 뭐 이렇게 뭐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했는데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막 만들어서 막 사용하는 네. 사람이 아니라 물론 맞아요. 막 써야 됩니다. 네. 막 써야 그래도 숙련된 도공이 마지막에 하는 거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사실 그 마구 만든 것보다는 오랜 숙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막사발의 무게도 들어보면 금방 어느 정도 실력인가 등 알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래요. 무게에 따라서 네네. 저는 모양에만 사실 집착을 했었거든요. 네. 어떤 예쁜 모양인가. 네. 아니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오셨는데 계속 눈은 여기. 여기가 있죠. 뭐 말을 듣는 네. 것 같지만 계속 눈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정말 예쁘다 맞아요. 되거든요. 앞에 저희가 막사발을 좀 이렇게 전시를 해봤어요. 지금 색도 각기 다르고 안에 모양도 다 다르고 하나같이 다 탐이 나. 어떻게 여기다 과연 국과 밥을 덜어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예쁜 곳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이름은 막사발인데 정말 막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정교하고 저기에 뭐 이렇게 정말 맛있는 걸 담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네. 좀 특히 눈에 띄는 게 저 파란색 저 색깔은 터키 학생들과 작업했다고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그런 이국적인 느낌이 좀 나거든요. 예, 이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터키 냄새가 나는 색깔이에요. 그렇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색깔이 좀 힘들 거예요. 물론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이 작품은 여러 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시 때 선보이려고요. 예, 예. 네. 마치 그 휴양지 갔을 때 그 에메랄드빛 바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는
이런 전 부분을 네. 전 부분을 이렇게 너무 날렵하지 않고 약간 두툼하게 쳐요 저는. 오히려 투박한 것이 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안에 이렇게 이런 손가락으로 그린 그림이 있거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우리나라 그 옹기에 옹기 만들다 보면은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많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잿물을 친 다음에 손가락으로 오촌에 그리는 그림이 이제 그 지두문인데 그거를 이 막사발에 활용을 한 거죠, 제가요. 그러니까 지두문 기법으로 이걸 다 구현해내신 거군요. 지금 안에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네, 이걸 오촌해야 해야지만 그 뭐 약이 뭐 굳거나 그러기 전에 그렇죠. 그 딱 네. 모양에 맞는 걸 한다는 걸 정말 숙련된 내공발성과 또 예술성과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그림 작품 같은 거 보면은 사인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만 네. 알아볼 수 있는 이거 내 거다, 내 그림이다. 근데 혹시 그런 게 이 막사발에도 있나요? 예, 저는 여기다 밑에다가 항상 네. 뭐 제 호가 이제 빗재인데 예. 예. 아, 여기 써있네요. 여기 있네요. 빗재라고 네. 이렇게 사인을 되게 합니다. 아, 네. 빗재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데 네. 왜 빗재라고 호를 지으신 거예요? 옛날에 그 제가 1984년도에 충북 단양 예, 그 한 도자기 마을이었거든요. 그 마을에서 그 마을 이름을 따서 제 호를 만들었습니다. 네. 마을 이름을 따서.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곳을 이렇게 옮겨 다니며 살아도 제 호는 그냥 빗재로다 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막사발 들고 계신 그 모습마저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아까 지두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어요. 5초 안에 그걸 그려야 된다. 옹기에 들어간 기법이라고 했는데 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그 우리나라 그 우리를 대표하는 그릇 중에 옹기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바로 식품을 담아 먹는 그릇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이 옹기장이들이 숨은 어떤 그 실력들이 많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대부들이 어떤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붓으로 하지만 이런 옹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리죠. 근데 네. 저는 대학 다닐 때도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어요. 그 옹기장이들의 이 환친다고 그러거든요. 환 또는 이제 지두문 그림 이게 상당히 역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이런 강한 손가락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근데 결국 제가 이제 이 막사발에다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그 막사발마다 다른 느낌의 문양과 또 색도 이렇게 달라요. 색은 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유약은 뭐 지구상에 상당히 많아요. 아, 유약. 예, 유약으로 유약 색깔이 예. 달라지는군요. 이렇게 검은 거는 뭐 천목류가도 있고 또 뭐 여기 저 분청류도 있고 투명류도 있고 유약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이에요. 선생님 막사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단순성이죠. 네, 네. 그런 그 어떤 한국적인 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지두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어떤 이렇게 집결하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을 이렇게 딱 뺏어가는 맛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모양을 내는 게. 처음엔 좀 실패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처음에는 많이 실패도 했죠. 그러면 그 광고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깨버리고 그러시나요? 아니, 저는 뭐 깨버리진 않고요. 예. 뭐 이렇게 깨진 것들은 나중에 이제 건물 외벽 같은 데 이렇게 예. 붙이기도 하고 다시 재활용하죠. 아, 좋은 방법이네요. 타일로 쓸 수도 있고요. 타일로 쓸 수도 있고요. 예. 맞아요.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도에 그 특히 도자기를 시작하셨다고 생각을 했더니 공예과를 예, 나오셨어요. 저는 홍익대학교 공예과 네. 졸업했습니다. 또 중간에는 또 미술을 하고 싶으셔서 중간에 도전을 사실은 처음에 네. 회화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네네. 그 뜻대로는 안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졸업하고서 작가들하고 활동을 회화나 조각 한 번 한다고 많이 활동을 했죠. 그래서 뭐 퍼포먼스 작가로도 알려져 있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처음 막사발이라는 뭐 네. 도자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공예과를 네. 나오셨으면 네. 또 다른 곳에 눈 돌릴 곳도 참 많으셨을 텐데 네. 하필 막사발이었을까요? 주로 이런 밥그릇.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밥상에 대하는 게 밥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서고 또 우리는 늘 밥을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여기에 이렇게 집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막걸리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걸리는 옛날에는 그 농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농주라고 그래서 그 논밭에서 농부들이 일하다가 이 막걸리를 막사발에 담아서 마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더 애착이 갔고 그래서 우리의 한국 정서를 가장 대표하는 게 막사발이다 생각해서 네. 네. 터키 진출과 함께 막사발 실크로드라는 그 수식어가 항상 네.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예, 제 실크로드로 막사발 실크로드로 붙인 거는 제가 지금 심포지움을 한국, 중국, 터키에서 이렇게 지금 세 개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난해 그 완주에서 막사발 심포지움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산동 치박시라고 네. 거기에서 하고 터키는 앙카라 하제테페 대학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개 나라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꿈이 하나 있다면은 뭐냐면 이런 심포지움을 전 세계에서 심포지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것도 알리지만 그 다른 나라 작가들과 같이 만나서 작업도 하고 심포지움을 통해서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고 이런 게 바로 외교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첫 저서 제목이 네. 나는 막사발이다. 예, 나는 막사발이다. 예.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김용문 씨의 삶이 막사발과 맞닿아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어떠세요? 막사발이 가끔씩 운명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이 막사발 실크로드를 주관하면서 뭔지 모르게 제가 나는 유목민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왜 그러냐면은 중국하고 터키 이렇게 좀 아 실크로드의 정점이잖아요. 맞아요. 그 양쪽이 그래서 그런 거를 나는 막사발로 통해서 뭔가 이걸 이뤄보겠다 지금 하고 있는데 올 8월 달에도 그 방콕의 실파곤 대학이라고 거기도 장작가마로 축조를 해서 심포지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뭐 아르헨티나도 막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인도에서도 거기도 감을 박아서 네. 심포지엄을 할 계획을 지금 방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좀 힘든 감이 있어요. 이건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가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네. 좀 너무 지원이 개인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네. 그럼 뭐 터키에 간다던가 중국에 간다던가 이렇게 심포지엄을 열 때 혹시 그 우리나라만의 가마를 사실은 그 가마가 있어야 이런 막사발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예. 아까 터키 그 대학에도 가마를 지으셨다고. 예, 예, 물론. 예, 그럼 저, 나라마다 이제 가마를 짓고 그러시나요? 예. 그게 바로 아이콘이죠. 뭐냐면 그렇죠. 우리나라 막사발 장작가마를 축조를 하고 심포지엄을 해야지 의미가 있지. 다른 나라 가마 놓고 심포지엄 하는 거는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저는 늘 제가 막사발 장작가마, 우리나라면 등요 또는 네. 오름가마라 그러는데 그런 가마를 짓고 심포지엄하는 거 내용 제목도 타이틀도 막사발 심포지엄 뭐 이렇게 타이틀이 붙죠. 아 벌써 타이틀까지 생각해 놓으셨군요. 지금 뭐 터키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방콕까지 우리의 가마가 그렇게 가는데 세계 곳곳에 그렇게 가마가 생기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정말 동시에 이렇게 유비쿼터스처럼 가마들에서 퍼포먼스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을 것 정말 같아요. 정말 뭐 문화올림픽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문화올림픽까지. 그래서 네. 이거를 어느 해에는 네. 동시에 봉합부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똑같은 시간에서 인터넷으로 다 중계를 해서 요즘엔 가능합니다. 그런 날이 저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막사발이 나오기 위해서는 꼭 가마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우리나라 가마만의 어떤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왜 이런 건 우리가 우리나라 가마는 그 우리가 일본으로도 전해졌지만은 이런 오름가마, 등요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하죠, 상당히. 이게 지금 일본으로 건너가서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카나다 전 세계로 많이 퍼져나갔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의 그
자긍심이 있죠. 이 장작가마에 대한. 외국 가마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그 가마도 상당히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이런 원형 가마도 있고 뭐 또 뭐 이렇게 한 통으로 된 고구마처럼 된 가마, 뭐 통 가마도 있고 뭐 가마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등요, 장작 오름 가마죠.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가마죠. 그렇죠. 이 장작가마에서 고어놓은 작품들은 상당히 요변이 심해서 요변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마 안에서 변화가 무쌍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그릇 안에도 어떤 그 변화가 많아서 아주 그 볼거리가 많죠. 그리고 뭐 재도 많이 날아가서 붙고 또 뭐 어떤 그 다른 가마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독특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장작가마를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벌써 17년의 세월이 제가 이 심포지엄에 제 인생을 바쳤거든요. 네. 사실 이 터키 하면은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 묘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곳에 직접 생활해 보셨단 말이에요. 네. 이 가마를 짓고 또 막사발을 만들 때 어떤 예술적인 영감을 좀 얻으시나요? 터키는 어떤 느낌을 주나요? 제가 처음 가가지고 터키 가서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게 그 모스크 건물이에요. 모스크. 저는 뭐 회교도는 아니지만 그 건물 자체가 예술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그 타일 있잖아요. 네. 그 타일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하나 제가 제 대학교에 장작가마를 축조를 해서 또 아이들과 같이 밤샘에서 불 떼고 또 어떤 불 색깔을 보면서 이 도자기라는 게 흙, 물, 불이잖아요. 네. 이 삼원소가 돼서 이 도자기가 나오는 건데 그 아이들과 어떤 하면서 또 하나 새로운 기운이 생기더라고요. 네. 아이들한테 그 젊은 아이들한테 어떤 그 파릇파릇한 기가 또 나 또 기운도 받고 또 애들한테 많은 그 우리 도자기 정보도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제일 사실은 특히 뭐 밥 해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쁜 그릇도 좋고 눈에 보기에 멋진 그릇 다 좋지만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릇이 사실 제일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밥그릇, 국그릇 엄마들 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말이 밥그릇, 국그릇 예쁜 거 찾기 쉽지가 않다는 네. 얘기예요. 근데 이 막사발만 해도 정말 밥그릇으로 국그릇 참 예쁘게 쓸 수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이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막 쓸 수 있는 그릇을 막 사바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작품을 사 가지고 가서 막사바를 사 가지고 가서 찬장에다 이렇게 모셔놓는다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려 처음에 사갈 때요 찬장에다 모셔놓지 마세요. 네. 이게 써야지 빛나는 거지. 맞습니다. 예? 뭐 찬장에다 뭐 먼지 앉아 있고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무슨 골동품도 아니고 그릇은 자꾸 이렇게 만져서 해야지 애정이 가죠. 네. 애정이 이렇게 자꾸 만져야 애정이 가지. 그리고 여기다 밥도 이렇게 먹어야 애정이 가는 거지. 막걸리도 이렇게 마시고 나서 이렇게 한번 트림도 한번 하고 이래야 애정이 가는 거지. 이걸 찬장에다가 이건 아니죠. 네. 그 말씀을 그대로 저희 어머니한테 전하고 싶네요. 저희 집에 가면 정말 안 쓰는 그릇, 그 쓰는 그릇은 정말 그 중에서 제일 못생긴 그릇 그것만 계속 쓰고요. 손님 오면 쓴다고 하시는데 네. 항상 거기 먼지만 쌓이고 있거든요. 아마 막사발은 그런 그릇들이 있어요. 전시용 그릇 네.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깨지기도 쉽고 또 막상 이렇게 손이 잘 안 가는데 막사발은 손도 잘 가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그릇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 막사발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에 머지않아 정말 실크로드가 완성되겠다. 네. 현대판 막사발의 실크로드가 완성된다면 어떤 세계 어떤 현상이 그려지시나요? 제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 산동 치박시에서도 그 심포지엄 할 때도 막사발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이제 고유 브랜드가 돼버려서 네. 막사발 이러고 터키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서 이런 거를 우리의 막사발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도 이런 네.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다시 터키로 돌아가시나요? 이제? 예, 제가 22일 날 다시 터키로 돌아가서 애들 또 가르쳐야 되고 또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꾸 만들 거거든요. 제가 만들고 심포지움이 어떻게 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올 8월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방콕에도 또 가서 또 새로운 심포지움을 또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제 큰 소원입니다. 네. 그 프로젝트와 실크로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쁜 막사발을 통한 그 희망과 또 꿈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